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성란입니다. 프랑스 음악이 어려우세요. 일곱 번째 이야기, 시테르 섬으로의 항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테르 섬이란 1년 내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 모든 사랑이 다 이루어진다는 아주 지상 낙원 같은 그런 전설의 섬이죠.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 문밖의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저랑 한번 그 행복의 섬으로 여행을 해봐요. 자, 이제부터 그 여행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프란시스 블랑과 에릭 사티의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아주 기세등등하던 낭만주의 음악이 이제 쇠퇴하고 인상주의 음악이라던가 아니면 뭐 음렬주의, 표현주의 뭐 이런 아주 새로운 경향들이 그 물결치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작곡가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에릭 사티는 그 모든 경향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음악을 해나간 어찌 보면 괴짜였어요. 4차원이었죠, 요새 말로.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신의 작품에서도 어떤 공통적인 흐름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작곡가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아주 성스럽고 단선율적인 음악이 있는가 하면 혹은 아주 화성으로 꽉찬 그런 소리를 주는 음악도 있고 혹은 뭐 타자기 소리, 호루라기 소리, 뭐 헬리콥터 소리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간 아주 시끄럽게 짝이 없는 음악이 있는가 하면 또 옛날 고전주의 시대 때 소나타를 듣는 듯한 그런 곡들도 있어요. 프란시스 블랑은 이런 사티의 음악에 굉장히 그 매혹을 느꼈죠. 그래서 사티를 자신의 음악적 스승으로 삼게 돼요. 근데 비단 프란시스 블랑은 그 사티를 음악적인 스승만이 아니라 인생의 스승으로까지 자기가 생각을 했다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사티의 영향은 참큰 거였어요, 블랑한테. 근데 사실 이 시대 때는 거의 모든 젊은 작곡가들이, 새로운 신진 작곡가들이 에릭 사티를 숭상했었어요. 그 사람의 그런 그 이제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작곡 스타일, 또 살아가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뿔랑을 위시해서 미오라던가 오네게르라던가 이런 젊은 여섯 명의 작곡가들이 뭉쳤어요. 그래서 프랑스 6인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뿔랑을 자기들의 어떤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그룹 활동을 했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음악을 원했는가 하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실컷 신물나게 들었던 그 바그너적인 음악이나 아니면 인상주의 음악을 이제는 좀 걷어치우자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너무 음악이 과장되거나 혹은 애매모호하고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은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음악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고 간결하고 그렇게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티의 그런 그 단순함, 간결성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손이 차가워지면 피아노를 묻혀서 여러분들 프랑스 파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에펠탑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에펠탑이 파리의 명물이 되었지만 파리의 명물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명물이 되었지만
사실 처음에는 그렇지도 않았다고 해요. 이 에펠탑은 1889년에 파리에서 열렸던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세워진 기념물인데 이게 이제 완성이 됐을 때 난리가 났었죠. 도대체 저게 뭐냐? 공사장 현장에 와 있냐? 뭘 짓다가 말았냐?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거를 철거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도대체 저거를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근데 결국은 철거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철거를 못했다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퍼부었던 그런 그 에펠탑인데 유명한 에피소드도 있죠. 그 모파상 아시죠? 그 모파상도 굉장히 에펠탑을 비난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맨날 그 에펠탑 2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에펠탑이 싫다 그러면서 왜 맨날 거기서 밥을 먹니? 그랬더니 참나 파리에서 에펠탑이 유일하게 안 보이는 데가 바로 여기밖에 없어서 내가 여기를 온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참 격렬한 반대 비난에 휩싸였었던 건물이에요. 근데 저는 에릭 사티의 음악이 이 에펠탑을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구조 그러면서도 아름다움을 가진 그 구조가 그거는 에릭 사티의 아주 독특한 작곡 기법에서 연유가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작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음을 자꾸 더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사티는 조금 달랐어요. 사티는 어떤 방법으로 작곡을 했냐면 개념이 있는 음들에서 하나씩 하나씩 음들을 불필요한 음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뺄셈의 방식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꼭 있어야만 되는 음들만이 남을 것이다. 그게 바로 사티의 작곡 방법이었고 그래서 사티의 음악이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아주 꼭 필요한 음들만이 모여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티를 열렬히 지지했던 장 콕토는 그래서 사티 음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티의 음악은 벌거벗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어서 들려드릴 그 두 곡은 바로 그런 그 사티의 괴짜 같은 성격과 그리고 그런 간단명료한 그런 형식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들려드릴 곡은 스포츠와 여흥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음악과 그림과 글이 다 함께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샤를 마르땡이라는 사람의 그림에다가 사티가 음악을 붙였고 그리고 사티가 여기에다가 글도 썼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여가 시간에 즐기는 여러 활동들을 아주 단편 아주 그 찰나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음악적인 커리커처라고 보면 될 거예요. 사티는 이거를 이제 미니어처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모두 21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8곡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와 여흥 8곡 이후에 또 제가 여러분께 연달아서 들려드릴 곡은 바싹 마른 태아라는 곡이에요. 제목이 조금 엽기적이죠? 어떤 분들은 바싹 말랐다니까 이게 살쪘다의 반대인가 굉장히 날씬하다라는 뜻의 마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습기가 없이 바싹 건조하게 말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아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이렇게 바싹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목에서부터 당시에 그 근엄하기만 하던 음악계를 조롱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싹 마른 태아라는 거는 사티가 자기가 머릿속에서 창조해낸 그 세 마리의 세 종류의 갑각류 있죠.
이름까지 붙였어요. 올로츄리, 에드리오프탈마, 포도프탈마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놓고 그 동물들이 겪는 모험담을 그린 곡이에요. 그리고 그 악보 앞에다가 사티는 그 동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묘사를 해놨고, 그리고 악보 안에다가는 또 스포츠와 여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포츠와 여운, 바싹 마른 태야, 그 사티의 글들과 함께 감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그러면 도대체 사트의 음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럴래? 그러면 저는 사트를 고독의 작곡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고독한 감정을 노래한 작곡가들이 뭐 사트만 있는 거는 아니겠죠? 근데 사트의 그 고독은 조금 남다르게 다가와요. 보통 이렇게 쇼팽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고독, 쓸쓸 그런 데좀 달콤함 그런 게좀 묻어 있잖아요. 근데 사티의 음악에 녹아 있는 고독은 그런 달콤함과는 거리감은 좀 병적인 고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점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는 절망의 끝자락을 보는 듯한 그런 고독을 저는 느껴요. 사티 음악에서. 제가 지금 들려드릴 그노시에네를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선율, 오른손 선율도 굉장히 그런 쓸쓸한 그런 감정으로 작곡이 되었지만 특히 그 왼손의 똑같은 패턴의 그 반주 부분, 무한 반복되는 듯한 그 똑같은 패턴의 반주를 듣고 있으면 정말 편집증적인 그런 어떤 병적인 감정까지 느껴질 정도로 아주 우리를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곡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노시엔느라는 거는 크레타 사람 혹은 크레타 사람의 춤을 뜻하거든요. 크레타는 저쪽 그 그리스 최남단에 위치한 아주 전설이 많은 섬이에요. 제우스 신이 태어난 섬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미노타우루스 전설 들어보셨죠? 반은 소고 반은 사람인 그 미노타우루스 전설이 깃들기도 하고 그런 아주 그 고대의 그 전설이 많이 깃든 섬인데 사티는 그런 것들을 묘사한 게 아니라 그러한 그 시간을 고대적으로 되돌아가서 자기 자신만의 사색 고독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을에 참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거든요. 이 그노시에네가 그 아주 초가을 말고 지금처럼 그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그런 가을날과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곡이라고 할수 있어요. 6개의 그노시에네 들으면서 여러분도 자신만의 고독 사색에 한번 빠져보세요.